여기 그나마 서울 오면은 좋은 거는 뭐 차도 많고 이래서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한강을 볼수 있다는 거. 한강을 사고다발 지역입니다. 여기는 마포 주변입니다. 출장 분갈이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 길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. 바로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이어서 우회전하세요. 마포 이렇게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인데 뷰가 아주 끝내주네요. 고객님 댁이. 제가 사진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. 근데 살면은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좋을 것 주의하세요. 같아요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한강 뷰가 딱 보이고 해가 쫙 들어오고 식물 키우기도 되게 좋죠. 지금은 마포에서 이제 출발했고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사당역 지나서 이제 사무실까지 가야 되니까 요즘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비가 많이 떨어졌어요. 겨울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비에 관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. 겨울철 연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한 여름에 비해서 한 30~40%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. 연비가 뭐 감안해야죠. 뭐 어쩔 수 없죠. 사고다발 지역입니다. 이제 봄이 오려나 했는데 날씨가 또 추워지네요. 이번 주에 세차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니까 세차를 못하고 그러면은 설 전에 세차를 해야 되겠죠. 원래 자동 막 돌렸는데 이게 세차다 보니까 차 뽑은 지 이게 지금 5,000km밖에 안 탔는데 자동을 막 돌릴 수는 없잖아요. 손세차를 일단 해줘야지.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래 넘기고 자동 돌릴 것 같아요. 계속 귀찮아서 못하겠어요. 손세차 한번 손세차 하면은 예전에는 제가 손세차 하면은 한 4시간씩 했어요. 진짜 완전 디테일링으로 한번 할 때마다. 근데 요즘은 대충 하는데도 2시간 걸려요. 자유주차로를 이용하세요.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대충 사용하세요. 해도 2시간 걸리더라고요. 이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맡기면 얼마 정도 하나요?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한 5만 원 받을려나? 기본 세차가. 배고프다.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네요. 얼른 가서 점심 먹어야죠. 올해 나온대죠? 소렌토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가? 그거 예상도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디자인도 저는 좋고, 페리 디자인도 좋고, 풀체인지 되면 더 좋겠죠, 뭐. 근데 차값이 너무 비싸져요, 진짜.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뭐, 몇백만 원 오른다고 하니까, 지금도 비싼데, 이것도. 하세요.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. 차가 너무 비싸. 이게 올 때는 팀앱으로 왔고, 갈 때는 순정내비로 가는 건데, 방향이 가는 방향을 다르게 알려주네요. 미세먼지가 그냥 뭐올때 보니까 남산이 보이지가 않아요.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좀 원래 보통 저는 문을 좀 열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겨울에도 답답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그냥 꽉꽉 닫고 다녀야지. 목이 아파, 목이. 약 300. 그나마 서울 오면은 좋은 거는 뭐 차도 많고 이래서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한강을 볼수 있다는 거. 한강을 이렇게 딱볼 일이 없잖아요, 사실. 네, 물론 바다를 보면 좋겠지만은
바다 말고 이렇게 한강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좋죠.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올림픽대로나 그쪽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사고 다발 지역. 여기가 어려워요 이제. 저 차는 일로 들어오고 나는 절로 가야 되고. 눈치 게임 해야죠. 깜빡이 켜고 슬슬 가다가 대가리 뒤 밀고 들어가야죠. 끝차선으로 가고 싶은데 한강 보려면 얼른 슬슬 들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한강이 잘 안 보이니까 미세먼지야 미세먼지. 아 오른쪽 커브에 주의. 안 보이네 여기까지만. 자주 보는데도 올 때마다 보면은 좋아요 한강은. 여기 이렇게 한강 이렇게 내다보이는 집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. 근데 아 확실히 전망이 좋긴 좋더라고요. 제가 진짜 좋은 집 고객님 때 되게 많이 가봤거든요. 타워 팰리스, 뭐 잠실, 롯데캐슬, 뭐 거기 그다음에 또 어디야? 생각이 안 나네. 한남동, 한남동 더힐. 뭐 이런데 아무튼 옥수동 이런데 좋은데라는 데는 다 가봤는데 조금 아파트가 낡아도 이렇게 뷰가 좋은 한강변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려면은 열심히 일해야죠. 또 제가 골프 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돈 많이 벌어야죠.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 골프장 비용이 너무 비싸서 국내 골프장 안 간 지는 지금 거의 작년 4월인가? 4월에 거기 영종도의 스카이 72? 거기 간 게 마지막이에요.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. 그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태국을 가자. 그 돈으로 차라리 해외를 가는 게 이득이다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 안 갔죠. 지역입니다. 너무 비싸서. 올해도 안 갈 거예요. 국내 골프장은. 차라리 그 돈으로 모아서 해외를 가는 게 나으니까. 근데 이게 한 가지, 물론 뭐 완전 장점만 있는 차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이 스마트 모드를 고정을 해놓고 항상 쓰기 때문에 시동을 껐다가 시동을 키면은 다시 에코 모드로 돼 있어요. 그게 기본이에요 에코가. 또 바꿔줘야 돼. 그 다음에 오토홀드도 마찬가지. 오토홀드도 시동 끄면은 다시 초기화. 그 다음에 USB 충전 USB에 C타입이 없다는 거. C타입이 없으면은 앞쪽에 시거잭 꽂는 거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뒤에 있다는 거. 그게 단점이에요. 시거잭을 앞에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다이로 할 수는 있거든요. 제가 전에 차는 그렇게 했거든요. 시거잭이 전에 차는 있었는데 하나로 부족해서 하나를 더 뚫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연결 썼는데 아, 또 새 차에 또 구멍 뚫기 싫어서.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게. 왜 C타입을 안 넣어줬지? 요즘 다 C타입인데. 저는 연식 변경되면서 이게 23년식이거든요 연식 변경되면서 C타입을 바꿔줄 줄 알았어요. 왜 그러면은 K8은 연식 변경되면서 C타입으로 바꿔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약 7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당연히 C타입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. 안 바꿔주네 C타입으로.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무선 충전을 사실 쓰지도 않아요 이거. 뭐 어차피 핸드폰 여기다 거치해서 내비를 보기 때문에 사실 저기다가 무선 충전을 할 이유가 없죠. 그럼 무선 충전을 해 놓으면은 안드로이드 아니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해주던지. 애플 카플레이는 또 유선이야. 그럼 뭐야 그게.
어차피 애플 카플레이를 유선으로 쓰면 충전이 되는데 의미가 없죠 이게. 무선을 넣어줄 거면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해주게 하던지. 이게 연식 변경되면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하나도 안 바뀐 게 500m 앞 동작대교 당면 왼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. 조금 아쉽긴 해요.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. 관악산이, 저기 지금 관악산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, 원래 관악산이 보여야 되거든요. 근데 관악산이 안 보이네. 좌회전은 고가도로 옆길로 주행하세요. 사고다발 지역입니다. 왜 교차로에서 그 차선을 그냥 막 바꿔. 왜 이렇게 차가 없지? 희한하네 여기. 약 3km. 오늘 영상은 사당역까지 한번 찍어볼게요. 어차피 사당에서 이제 과천 인도원까지는 뻔한 길이니까. 다 왔네요 이제 사당 사거리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볼게요. 인도행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거나 좋은 길이 있으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